마지막으로 지랄몽 인형은 뭐 모처럼인데 해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아이 무슨 일이야 리아야? 정말 너무 불쌍한 아이구나.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가 불쌍해? 네가 말 안 해도 다 알아. 또 태태기랑 퉁퉁이가 나를 괴롭혔지? 지라이몽, 난 괜찮아. 네가 아무리 멍청하고 밥만 먹고 똥냄새가 나고 햇살이 그렇게 튀어나온다 해도 어? 그렇지. 널 그렇게 맨날 괴롭히는 건 이젠 내가 용서 못해! 어? I'm sad. 똑같이 나도 잔인하게 괴롭혀줘야겠어. 나에게 무시무시한 도구가 있거든. 써본 적은 없지만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악마의 발명품이라고 하지. 바로 나와라, 쳐라, 쳐줘, 카메라. 카메라를 보고 이걸 쓰면 생각만 해도 정말 무서워. 카메라맨 씨도 무섭죠? 알았으면 됐어요. 이제 가는 거야. 내가 김대야의 엉덩이를 뻥 쳐줬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김리아가 울면서 아주 후우 막 눈물 바다가 되면서 집으로 뛰쳐갔지. 에이, 그 녀석 얼굴이 얼마나 웃겼는지 진짜 퉁퉁이 너도 봤어야 된다니까. 아유, 아깝다. 나도 봤어야 된대. 안 돼. 난 못하겠어. 아마 이 물건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악당이라도 이건 못 쓸 거야. 너무 잔인해. 어? 으야. 어? 뭐야? 이 파란 네모 너구리잖아. 나는 너구리가 아니거든. 어, 뭐야? 너구리가 말을 하잖아. 이 녀석을 패서 너구리라면 먹고 싶구만. 뭐라고? 내가 너구리라고? 용서 못해. 어허, 그러면 네가 어쩔 건데? 너구리씨? 너 그러면 너를 이 카메라로 찍어줄 거야. 뭐야? 날 찍어준다고? 이 잘생긴 나의 얼굴 사진기에 담고 싶었다 이 말이지? 자, 내가 모델 포즈를 특별히 취해주니까 한번 찍어봐. 오? 야. 아, 뭐야, 정작 찍는다는 게 사진 찍는 거야? 안 돼. 이건 너무 위험한 물건이야. 도저히 못하겠어. 아이, 안 돼. 뭐야? 저 너구리 녀석 도망가네. 저런 너구리 녀석. 그냥 찍어버릴 걸 그랬나? 이 녀석들 감히 나한테 파란 너구리라 하다니. 아니야 그래도 꼬마애들이 간다기엔 이 도구는 너무 위험해. 그래, 아직도 잘한 거야.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지라이몽이 도구로 그 녀석들을 혼내주었겠지? 좀 누가 빨리 와봐. 이거 봐봐, 아까 그 파란 너구리 건물이야. 지라이몽! 네가 혼내준다면서 왜 녀석들이 멀쩡히 돌아다니는 거냐고! 뭐야 이거? 이거는 카메라야? 어? 이걸로 지라이몽이 못생긴 얼굴을 찍어서 혼내줘야겠다.
하나, 둘, 셋, 찰칵! 뭐지? 쥐라이몽을 찍으니까 쥐라이몽이처럼 똑같이 생긴 인형이 나오네? 이거 엄청 재밌는 카메라네? 찍었더니 사진이 아니라 인형이 나와? 엄마 아빠 좀 더 가까이 붙어보세요. 다정하게 말이죠. 아유 이거 부끄럽게 웬 카메라야. 아유 그러게요. 아유 오랜만에 둘이서 한번 찍어봐요. 찍어준대잖아. 아유 그럼 좀 다정하게 찍어볼까? 그럼 찍을게요. 찰칵.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니까 이렇게 귀여운 쥐라이몬과 가족들 인형이 나왔네. 너무 재밌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오빠, 학교 가야지. 일어나. 아이, 졸려. 에이, 알았어, 조금만 더 잘게. 진짜 답이 없어, 답이. 맨날 학교를 안 가면 나요. 이건 뭐야? 엄마 아빠처럼 생긴 인형이랑 지라이몽처럼 생긴 인형들이네? 내가 몰래 가져가서 소꿉놀이할때 써야지. 뭐야? 벌써 시간이 오후 2시네. 리아야, 큰일 났어. 너 혹시 내 카메라 본 적 있어? 그거 내가 어제 가지고 놀았는데. 본 적 있네. 막 그걸로 사진을 찍진 않았겠지? 아니, 찍었는데. 너랑 우리 엄마 아빠. 그래. 그러면 인형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거 어딨어? 에? 그거 분명 여기. 어이? 어디 갔지? 여기에다가 뒀는데? 에이, 야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아니 뭔데 그래. 자 잘 봐봐. 일로 와봐. 자 이 앞에 서봐. 어이? 여기 앞에 서봐. 자 찰칵. 자 이렇게 널 찰칵 찍고 인형이 나오잖아. 자, 그 인형을 이렇게 한 대 때리면 팍! 왜 아프지? 봐봐, 너랑 똑같이 생긴 인형을 엉망으로 만들면 실제로도 네가 엉망진창이 된다고. 그러면 엄마 아빠 그리고 쥐라이몽, 네 인형이 어디로 간 거지? 이거 정말 큰일 난 거 아니야? 아이 비상사태야! 2000만 왔습니다. 오늘은 쥐라이몽 인형이랑 엄마 아빠 인형을 가지고 놀아야지. 비상사태야 쥐라이몽, 빨리 나가서 찾아보자. 그래 빨리 가자. 네? 어떻게 저렇게 급하게 나가는 거지? 안녕하세요. 일일 의사 역할을 맡은 요르르예요. 그러면 제가 치료해줄 환자가 안녕하세요. 당환자분 엄마네요. 어디가 아프세요? 요리 마신다고? 아이 뭐 그 정도면 명인 저한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제가 요리 내려드릴게요. 요리 내리는 확실한 방법이 있거든요. 냉장고에 들어가서 쉬시면 확실하게 나으실 거예요. 아휴 오늘은 저녁에 맛있는 걸 먹어야지. 이 효박파이도 사고. 근데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으슬으슬 추워? 아이 장보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다음은 어이구 우리 아빠 인형 위생 상태가 왜 이러죠? 많이 지저분하네요. 내가 목욕 시켜줄게요. 가자!
자, 여기서 제가 목욕을 시켜주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어, 마침 물도 받아져 있고. 아빠 인형 안녕! 부장님, 제가 정말 열심히 밤새도록 쓴 서류입니다. 한 번만 읽어주시라니까요. 이글 필요도 없어. 넌 내가 100% 장담하지. 넌 서류에 또 낙서를 했어. 너 낙서가 아니고 제 글씨라니까요. 지렁이 글씨라서 그래요. 그럼 글씨를 고쳐. 이게 뭐야, 낙서지 이게. 누가 회사 서류에다가 누가 이런 씨 이렇게 뭐 지렁이처럼 글씨를 써놔. 아니, 갑자기 왜 몸이 이렇게 뜨뜻해지는 거지. 와, 노곤노곤해져. 아, 아이고, 인대리 이제는 뭐 회사에서 목욕도 하나? 어이, 뭐야, 왜 갑자기 욕조가 생겼어? 어이, 어이, 부장님 아니에요, 이거 갑자기 왜 생겼어 이게. 어이, 아 괜찮네 괜찮아. 아, 잠깐 일로 와보겠나? 어휴, 아니 왜 저게 생기는 거야. 어휴, 아 여기 좀 잠깐 서봐. 아 진짜 아니에요 부장님, 오해예요. 네가 사람이야! 마지막으로 지랄몽 인형은 뭐 모처럼인데 해프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아, 이건 너무 잔인하죠? 아! 그래, 롤러코스터를 채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에 롤러코스터 같은 건 없으니까 세탁기에 넣고 지랄몽 인형을 아주 재미있게 해주도록 할게요. 자, 지랄몽 인형 세탁기에 들어가서 재밌게 놀다 와. 분명히 집 주변에 있을 거야. 네, 어딘가 있을 거야. 분명히 샅샅이 뒤져 말리야야. 잠깐만. 어때? 내 몸이? 와! 지랄몽 왜 그래? 뭐라고 그러겠어? 내 몸이. 이제 뭐하고 놀지? 병원놀이도 했고, 새끼도 했고, 롤러코스터도 채워줬는데 이제 더 할 게 없네. 아! 이번에는 한번 채워봐야겠다. 그만둬, 그래, 그만둬. 왜? 저 인형. 그러니까 그 손에 있는 인형은 네가 가지고 있던 거야. 그거 빨리 내놔. 그거 위험한 거야. 아유, 드디어 찾았네. 다행이다. 그래, 우리만 당할 순 없지. 퉁퉁이와 태태기도 찍어버리자. 좋은 생각이야, 주라이머. 그래, 일단 이거 위험하니까 아프. 왜? 재밌게 놀고 싶은데. 가만히 있어. 왜 오늘은 김리아가 안 오는 거야? 이렇게 괴롭혀 주려고 애들까지 다 모아놨는데 말이야. 그치? 그러게 말이야. 확실하게 내가 놀려줄 수 있는데 말이지. 빨리 와라 김리아. 좋아, 이제 드디어 괴롭힐 줄 수 있겠구만. 찰리야, 사진 찍는다. 그래? 하나, 둘, 셋, 찰칵! 좋아, 인형이 생겼다. 자, 이제 내가 여기 설치해 놓은 샤워기로 한번 물을 뿌려줄까? 자, 인형 넣고 불 틀면. 아, 내 몸에서 자꾸 물이 나와!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얘들아, 보지 마! 나 오줌 싼 거 아니라고! 날 너구리라 돌리는 최다!